활동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번에 갔을 땐 위정부에서 아침까지 다 먹고 출발했다가 오후 3시에나 도착하는 바람에 취재가 정말 어려웠는데요. 이번에는 일찍 움직였다고 생각했습니다만 날씨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전날 영동에 갔을 땐 맑았던 하늘이 하필 이날은 잔뜩 흐렸습니다. 화면 망했다 싶었죠. 안동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 하면 먹을 것부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사과도 있겠고 소주나 간고등어도 유명하죠. 그런데 안동하면 바로 양반의 도시죠. 안동을 일컫는 말에는 추로 지향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공자가 태어난 노나라, 그리고 맹자가 태어난 추나라와 같은 정신적인 고향이란 뜻인데요. 조선 유학에 거두 퇴계 이황 선생, 네, 천원 집회 속 그분이요. 이분이 안동을 본거지로 하셨습니다만, 돌아가셨을 때 정조 임금께서 치제문을 통해 퇴계 선생의 고장 안동을 추로 지향으로 칭했습니다. 즉, 이 고장이 곧 유학의 가르침을 가장 잘 이어받은 곳이다라고 하는 선언이었죠. 1981년에 공자의 77대 종손인 고 공덕성 선생이 안동의 퇴계 선생 서원인 도산 서원 원장으로 재임하신 적이 있는데요. 이때 이 추로지향이라고 하는 표현을 휘호로 남겨서 도산 서원 입구 표석에 새기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글씨가 공덕성 선생의 글씨입니다. 그래서 안동시가 시의 브랜드를 정하기를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이라고 했고요. 이 브랜드를 2006년에 특허청에 특허로 등록하기도 했어요. 요즘은 세간의 유교가 고리타분을 넘어서 뭐 가부장제의 병폐와 뭐 남성 우월주의의 근본 원인인 것처럼 통용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안동은 또 그 중심지로 오해를 사기도 하죠. 하지만 정작 유교의 근본이 그런 게 아니란 사실을 대유학자 퇴계의 후손들이 오히려 역설하고 있는 모습은 이 병폐가 가르침과 형식이 아니라 사람의 문제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게다가 안동은 제비원 미륵과 봉정사 같이 불교 문화에서도 중요한 곳들을 함께 품고 있는 곳이어서 오해가 좀 억울할 법도 하죠. 각설하고 추로지향 안동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곳은 역시 퇴계 종택이 근처에 있기도 한 도산서원이라 할 법합니다. 하지만 안동에는 퇴계와 도산서원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전통문화가 지금까지도 고스란히 살아남아 있는 곳, 바로 하회마을이 있기도 합니다. 하회마을 하면 하회탈이 유명하죠. 특히 양반탈은 하회탈의 대표격이어서 안동을 상징하는 얼굴로 곳곳에 쓰입니다. 하회마을에는 휴지통에도 양반탈 캐릭터가 그려져 있을 정도예요. 하회마을은 13세기에 류종의 공이 입향하면서 풍산류씨가 대대로 모여 사는 마을이 되었는데요. 가장 대표격인 인물로는 임진왜란 때 영의정으로 이순신과 권유를 기용하는 등 임금이 도망간 조선에서 사실상의 사령탑 역할을 한 서해 류성룡 선생이 있습니다. 현대 들어서 현대 류씨 중에서 대중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인물은 역시 정치인 출신이자 현 작가인 유시민 씨를 꼽을 만하겠군요. 어쨌든 하회마을은 그 문화적 역사적 요소를 잘 보존한 곳으로 201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는데요. 이번 여행의 소재가 된 만화 궁외전 별신의 밤이 바로 이 하회마을을 무대로 합니다. 궁은 정말 크게 흥행한 만화여서 많은 분들이 여전히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가 강점기 이후에 민주정이 아니라 입헌군주제를 채택했다면? 이라고 하는 가정 한 줄에서 시작하는 왕실 로맨스인데요. 워낙에 인기를 끌었던 덕에 각종 문구류나 팬시 상품은 물론이거니와 지금은 제법 흔하지만 편의점 식품 표지에도 등장한 바 있습니다. 궁의 흥행 요소로 빼놓을 수 없는 건 전통과 현대 젊은 세대가 공존하는 모습을 잘 표현해냈다라고 하는 점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 독특함을 바탕으로 TV 드라마가 제작되면서 한층 더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 음악은 지금 도입부만 들어도 정말 가슴이 막 설렙니다. 별신의 밤은 이 궁의 외전격으로 등장한 작품입니다. 2014년에 경상북도와 안동시가 추진하는 웹툰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선정작이기도 한데요. 28권에 달하는 긴 이야기 가운데 주인공들이 느닷없이 혼인을 하게 된 지 막 한 달 정도 된 시점이라고 하는 설정으로 시작합니다. 혼인 후에 제주로 첫 휴가를 가려고 했었던 신이와 채경이. 그런데 여행지가 갑자기 안동으로 바뀝니다. 둘은 각자의 이유로 그야말로 생판 난리가 났는데요. 특히 제주 특산물 먹을 걸 기대했던 채경이의 분노가 좀 크죠. 뭐 임금님은 비밀 프로젝트다 라고만 말하고 둘을 안동으로 떠나보냅니다. 그런데 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위례적인 환영 인파와 의전 행렬만이 아니었습니다. 앞서서 부왕이 말한 비밀 프로젝트란 바로 고려시대 때부터 내려온 하회탈 14종 가운데 망실되어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세 종을 왕실의 지원을 받아서 복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원 프로젝트의 중심에는 천재 장인이라고 불리는 허윤성이라고 하는 청년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허윤성을 본 채경은
어쩐 일인지 얼굴을 보자마자 마음이 아파오는 걸 느낍니다. 허윤성은 한술 더 떠서 채경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기다려왔습니다, 빈궁마마. 이상한 첫 만남 이후 뭔가 알수 없는 과거의 기억 같은 장면을 꿈에서 보기까지 한 채경. 그런 채경을 기다려왔다는 윤성. 대체 이들 사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려 하는 것일까요?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회탈에 얽힌 설화 한 토막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바로 허도령 설화인데요. 만화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로 쓰입니다. 현재 안동 하회 마을은 풍산 류씨가 모여 사는 마을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에 앞서서는 안씨, 그보다 더 앞서서는 허씨가 살았다고 합니다. 허씨들이 하회 마을을 터를 잡고 살던 시기, 마을의 가뭄을 비롯한 재앙이 계속 닥쳐서 마을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허씨상을 지닌 도령이 꿈속에 산신령이 나타납니다. 산신령은 마을을 지키는 선왕신의 노여움 때문에 재앙이 끊이지 않는 것이라 합니다. 뭐 선왕신이 직접 나왔다는 버전도 있고 만화는 그쪽을 택했더라고요. 어쨌든 산신령인가 선왕신인가는 네가 탈을 만들어서 춤을 추면 마을이 평온해질 것이나 탈을 만드는 일을 아무도 모르게 해야 된다 하고 일렀습니다. 이에 허도령은 금주를 치고 매일같이 목욕재계를 하면서 탈 만드는 일에 몰두합니다. 그런데 허도령을 사모하던 처녀가 허도령 보고 싶은 마음을 참지 못하고 금주를 넘어서 방을 엿보았고 마지막 탈을 깎던 허도령은 벼랑간 떨어진 벼락과 함께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며 죽고 말았습니다. 처녀의 눈앞에서 탈과 함께 그대로 쓰러져 숨이 끊어졌죠. 처녀는 이에 죄책감을 견디지 못해 벼랑에 올라 몸을 던집니다. 이때 허도령이 깎다 미완성으로 남긴 탈이 2매입니다. 하회탈 가운데서 유일하게 턱이 없습니다. 별신의 밤은 이러한 허도령 설화를 소재로 삼아서 인기작 궁속 주요 인물들의 전생이 허도령 설화 속 인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풀어가는 작품입니다. 전혀 접점이 없을 것 같은 두 이야기를 정말 능청맞게 섞어내는데요. 무엇보다도 무대가 되는 하회 마을 구석구석을 이야기 위에 내세우지 않고 적절히 잘 보여주는 것이 작가의 역량이라 하겠습니다. 그럼 하회 마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역시나 흐린 날씨여서 아휴 오늘 영상 깔깔 망했네를 읊조리며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쩔 수 있나요? 투덜대면서 주차장에 들어섰습니다. 하회 마을 이정표도 간만에 봅니다. 그런데 정오 무렵 도착했는데요. 제가 아침도 걸은 채 왔고 마을 안쪽에 들어가면 찍느라 바쁠 것 같아서 밥을 먹고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고심 끝에 고른 메뉴는 바로 안동 간고등어. 만화 속에서도 내륙 지방인 안동에서 고등어가 유명해진 연유와 함께 꽃미남 간제비가 등장해서 네, 웃음을 주기도 합니다. 확실히 요즘 세상에서 뭐 팔려면 저런 감각도 필요하죠. 어쨌거나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하회 마을은 입구에서 바로 마을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매표소에서 표를 구입한 다음에 버스를 타고 조금 이동해야 진짜 입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표를 구입하면 버스값이 무료예요.
뭐 걸어 들어갈 수도 있긴 합니다만, 이게 걷기는 길고 차로는 가까운 그런 거리입니다. 들어가 앉다 보니 반가운 게 보이는데요. 예, 아빠 엄마면은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엄마 까투리가 있네요. 고 권정생 선생께서 안동에서 활동하셨죠. 네, 안동 하회마을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주차장에다 차를 놓고 셔틀버스를 타고 10분에 한 대 있다는 셔틀버스를 타고 지금 이동 중입니다. 거의 다 왔는데요. 생각보다 거리가 있어서 처음으로 왔을 때는 왜 이렇게 멀어라고 생각했었어요. 버스를 타니 금방 도착합니다. 이곳이 바로 하회마을의 안쪽 입구입니다. 버스가 서니 나가려는 이들이 몰려드는데요. 오전 중에 마을을 다 보신 분들이겠죠. 참 부지런도 하십니다. 입구에는 하회마을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음을 기념하는 표석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옆에는 풍산그룹이 저 표석을 기증했다라고 하는 표석도 있는데 이곳이 풍산 류씨의 마을임을 새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바로 하회마을 안쪽으로 진입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낙동강변을 따라서 쭉 걷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저렇게 전동카트를 대여해서 움직이실 수도 있습니다. 하회강변길은요, 하회마을의 북쪽 낙동강변을 따라서 조성된 약 300m 정도 되는 길입니다. 가로수가 잘 조성되어 있어서 기분이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하회마을을 들어오셔서 이제 관람하실 분들에게는 어떤 분들은 하회마을 안쪽 구경 먼저 하신 다음에 부용대를 가시기도 하는데 저는 부용대를 먼저 가시기를 추천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 부용대가 차길로 해서 저만치 돌아가가지고 차로에서 가시는 방향이 있고, 왜냐면 낙동강을 건너야 되니까. 그리고 원래대로는 강을 건너는데 나룻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1년이 채 안 됐는데 그 사이에 좀 뭐가 변했네요. 다리가 생겼습니다. 저기 보이시나요? 야, 다리가 생겼어요. 걔 얼마를 냈었나는 기억이 좀 나질 않는데, 이 선착장에서 나룻배를 타고, 나룻배라고 해도 직접 저으시는 건 아니고 모터긴 했습니다만, 그 배를 타고 이 낙동강을 건너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되는 거였다고 하네요. 그때도 개인이 하는 거였다고 들었긴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나름대로 운치는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뭐 허가 받지 않아서 라고 하니까 이긴 한데, 그 사이에 다리가 생겼을 줄은 몰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그 나룻배는 이렇게 한 구석에 얌전히 매여 있네요. 그리고 강을 건너는 방법으로 이렇게 섭다리가 생겼습니다. 섭다리는 통나무와 솔가지, 모래 같은 자연재료를 이용해서 만든 옛 방식의 다리입니다. 얼마 전 영국 앤드류 왕자가 내안할 때에 맞춰서 이 다리를 세운 모양인데요. 섭다리는 낙동강을 소재로 한 1828년 화공 이휘성의 병풍 그림에도 하회마을 장면에 등장했던 바 있습니다. 그림의 아래쪽을 보시면 저 부분이 바로 섭다리입니다. 낙동강을 지금 섭다리로 건너고 있습니다. 예, 부용대 쪽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데요. 차로는 또 마을 한참 나가서 주차장에서부터도 10여 분 이상은 돌아야 되는지라 이렇게 돈을 따로 안 내도 저 부용대 쪽으로 빠르게 향할 수 있다는 건 꽤 좋은 일입니다. 다만 뒤에 보니까 오래 안 가서 철거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이후엔 또 어떨런지 모르겠네요. 보존을 추진한다고도 하고요. 낙동강은 참 무심히 흐릅니다. 수심이 깊어 보이진 않지만 물살은 참 세네요. 다 건너서 보는 부용대 절벽입니다. 멋있죠? 네, 섭다리를 통해서 지금 건너편으로 건너왔습니다. 부용대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요, 그 건물들이 있는데, 서해 유성룡 선생께서 이제 징비록을 작성하기 위해서 머무셨던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오견정사입니다. 임진왜란 시기 최고의 기록물로 꼽히는 징비록이 바로 이곳에서 나왔습니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낙동강 물빛이 옥빛 같다 하여 지은 이름인데, 꾸밈새를 그리 두지 않아서 정말 차분한 느낌입니다. 이름의 유래가 된 낙동강이 정말 한눈에 보이는데요. 그야말로 배산임수입니다. 오견정사를 나와서 조금 더 걸으면 화천서원이 나옵니다.
류성룡 선생의 형인 겸암 류운용 선생의 학덕을 흠모하던 그런 유림들이 선생 사후에 위패를 모시고 후학을 양성하기 위해서 지은 곳인데요. 이곳은 일반인들이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안내판에 있던 사진으로 그 전체 모습을 대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옷빛같이 빛나는 물 앞에 두고 있다라고 해서 오견정사라고 하는 걸 세워서 징비록을 쓰셨던 서예 선생. 그 책 쓰는 사람 입장에서 참 산 좋고 물 좋은 데에서 글만 쓸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징비록이라고 하는 책 자체가 아 굉장히 아픈 책이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역설적이기도 해요. 자, 그 오견정사와 화천서원 그 두 곳을 지나서 이제 산에 본격적으로 오릅니다. 250m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만은 아주 가파르진 않은데 그래도 산은 산이에요. 그래서 이곳을 오르면 이제 부용대가 나옵니다. 바로 하회마을 전체를 한 번에 조망할 수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아, 숨찹니다. 네, 가보시죠. 매번 산을 한 번씩은 오르는 기분인데요. 뭐 고생 끝에 낙이 있는 법이죠. 어디 성당에선가 구경 오신 모양입니다. 수녀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영월의 산반도 지형 때보다는 그래도 아주 멀진 않아서 금방 정상에 닿습니다. 부용대입니다. 그야말로 하회마을이 한눈에 보이죠? 네, 하회마을까지 와서 부용대를 빼놓고 가면 굉장히 아쉽죠. 바로 이곳이 부용대입니다. 안 그래도 산 밑에서 어떤 가족분들이 아, 산 오르기 싫다 그냥 갈래 라고 하는 거를 이거 안 보고 가시면 서운하실 텐데요 라고 해서 끌고 갔었습니다. 만화 속에선 윤성이가 최경희를 데리고 어떤 일을 벌이려고 하는 곳인데요. 내용은 만화를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허도령 설화에서는 허도령이 죽고 죄책감을 느낀 김시처녀가 몸을 던져서 목숨을 끊었던 곳입니다. 하회라는 이름은 물이 돌아드는 마을이라 붙은 이름인데요. 이곳 부용대는 이름 그대로 낙동강이 마을을 감싸하는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 화면은 날 좋을 때 찍은 건데요. 이번은 정말 날씨가 아깝습니다. 덤으로 지금은 볼 수 없는 나룻배의 모습도 한 장 붙일게요. 부용대에서 서쪽으로 산을 내려가면 겸암정사가 나옵니다. 류성룡 선생의 형인 겸암 류운용 선생이 지은 곳인데요. 지금은 후손께서 민박과 찻집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오견정사와 마찬가지로 정말 별달리 멋을 안 부린 게 오히려 특징인데요. 겸손한 군자는 스스로 몸을 낮춘다라고 하는 뜻을 담은 겸암이라고 하는 호답다고 할까요? 마루 쪽에서는 역시나 낙동강과 하회마을 풍경이 펼쳐집니다. 곳곳에 붙은 편액들이 정말 멋스러운데요. 각 편액마다 갖가지 스토리나 뜻들이 담겨 있어서 공간의 무게를 더합니다. 방금 화면에 지나간 겸암정사 현판은 명나라 시인 원진해가 9살 때 썼다는군요. 저 나이 때 저 필력이라니 그 깊이를 대체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마루 바깥에는 류운용 선생의 스승이었던 퇴계 이황 선생이 직접 써준 겸암정이라고 하는 편액도 있습니다. 류운용 선생의 호인 겸암도 여기서 왔죠. 어쨌거나 저만치의 낙동강과 만송정이 보이는 누마루에서 미숫가루 한 잔을 청해보았습니다. 운치 좋네요. 부용대 쪽에서 볼만한 곳들을 쭉 둘러본 후 내려와서 다시 하회마을로 향합니다. 삽다리가 저만치 보이는군요. 전통 방식 그대로라고는 하지만 역시나 난간이 없어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술 취한 사람이라도 오면 그냥 떨어져서 실종? 뭐 그렇게 되겠는데요. 그런 이상한 사람 없을 것 같죠? 이상하려고 작정한 인간은 그냥 자연재해랍니다. 하회마을 쪽 백사장으로 건너와서 바라본 부용대와 섭다리입니다. 만화 속에선 섭다리는 없지만 최경희가 멀리서 바라본 그 풍경이 바로 이 지점에서 본 그런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하회마을 안쪽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백사장에서 올라가다 보면 소나무가 많은 곳이 보입니다. 저곳이 바로 만송정입니다. 큰 소나무들이 정말 빽빽하게 서 있는데요. 곳곳에 저렇게 휴식터를 조성해놓고 있어서 여름에 와도 시원합니다. 작중에서도 저렇게 소개가 됩니다. 실제로 만그루는 아니겠지만요. 이곳 만송정은 서해 선생 형제가 네, 하회마을 쪽으로 들어오는 그 바람을 막고
또 풍수지리적으로 음기를 막기 위해서 조림, 예, 조성한 숲이라고 합니다. 그 진짜 만 그루의 소나무가 있어서 만송정이라기보다는 그만큼 많다는 거겠죠. 네. 이 만송정은 진짜 그 얼핏 봐도 꽤 나이를 먹은, 뭐 그렇다 해도 진짜 막 두께 1미터가 넘어가는 그런 종류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꽤 나이가 든 소나무들이 잔뜩 있어서 꽤 보기도 좋고요. 조금만 더 가면 저만치 이렇게 부용대가 있기 때문에 경치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 부용대를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꼭 이 만송정을 거쳐서 하회마을로 들어가게 되는데 한번 구경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잠깐 앉으셔서 피톤치드 그 샤워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지금 이 자리에 계시네요. 만송정을 거쳐서 하회마을로 들어가다 보면 원지정사라는 곳이 나옵니다. 서해 선생이 서재로 쓰려고 세운 것입니다. 서재요. 하회마을에 세운 선생의 건물로는 첫째라는데요. 단독 서재라니 정말 부럽기 이를 데 없죠. 편하지 않는 누각이라고 하는 저 연좌로에는 지금은 올라갈 순 없습니다만 부용대가 한눈에 보일 법한 위치와 높이입니다. 뭐 올라갈 수 없어서 아쉽긴 하지만 입구를 액자 삼아서 부용대를 한번 담아보았습니다. 원지정사를 나와 서쪽으로 조금 돌아 나오다 보면 화수당 노송이 보입니다. 400년쯤 된 소나무인데요. 3.1운동 당시에 이 앞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고 하네요. 만화에도 신이가 최경일을 모델로 사진을 찍는 대목에서 등장을 합니다. 나무 근처에는 3.1운동이 일어났던 1919년 개교한 풍남국민학교 교적비가 있습니다. 1991년 3월 1일에 폐교돼서 표성만 남아있습니다. 하회마을 정중앙에는요. 저 나무보다 더 오래되고 더 크고 더 멋있는 이 마을의 상징 같은 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그 나무를 만나러 가보시죠. 멀리서도 보이는 저 나무가 바로 삼신당 느티나무입니다. 수령 600년을 자랑하는 나무로 크기가 어마어마하죠. 하회마을에 풍산류씨가 정착할 때 입향조인 류종해가 심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마을 사람들에게는 이 나무를 해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민간신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만화에서는 최경희가 허윤상의 꿰매 넘어가서 소원을 반대로 쓰는 장면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이곳에서 바로 하회 별신구 탈놀이가 시작됩니다. 네, 삼신당에 와 있습니다. 마을 정중앙 정도에 있고요. 이 나무가 지금 600년 정도 됐습니다. 그 류종해 선생이 입향할 때 이곳에 심은 나무가 저 정도로 자란 건데요. 정월대보름 밤 지나고요. 동지에 지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이곳에서 이제 제를 올립니다. 작중에서도 이제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하이라이트는 바로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소원을 빌기 위해서 잔뜩 걸어놓은 그 소원 종이들입니다. 참 사람들 대단해요. 보면은 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 어딜 가도 그 내 소원 좀 이루어달라라고 하는 마음으로 막 이것저것 굉장히 열심히 해놓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종이도 걸어놓고 동전도 해놓고 동전하면 뭐 저기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트래블 문서라든지 뭐 그런 것도 있겠고 서울 남산에 가보시면 뭐 열쇠고리도 해놓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산 어딜 가든간에 꼭 있는 돌탑이라든가. 다 결국 마찬가지 맥락인데 그 간절한 마음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 나무 곁에서 이제 별신군 놀이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작품과 함께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코스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회마을은 대체로 걸어서 다니기 좋게 구성되어 있지만 차를 놓고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일단 들어온 다음에는 2시간 이상은 걷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저렇게 사륜구동 전기 바이크를 대여해서 다니시기도 하고요. 마을 입구에서 호객할 때 대놓고 말합니다. 최소 2시간 이상 걸어야 되니까 2만원 내고 종일 편하시라고요. 선택은 자유죠. 삼신당에서 남서방향으로 조금 나오면 양진당이 나옵니다. 풍산류시 대종가로 지금도 53칸이나 남아있는 큰 고택입니다. 원래는 99칸이라죠. 저 앞에 보이는 이밤고택이라고 하는 현판은 서해 선생과 겸엄 선생의 아버지인 류중영 선생의 호인 이밤에서 따온 것이고요. 후손이 여전히 살고 계심으로 조용히 물러나왔습니다. 양진당에서 길 건너편에 자리하고 있는 곳이 충효당입니다. 서해 선생의 종택이라고 하는데 사실 서해 선생 본인이 살던 곳은 아니고 손자와 제자들이 학덕을 추모하고자 지은 곳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원지정사 때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구조물들이 액자가 돼서 배경을 담아내는 구성이 너무 좋아요. 충효당 앞마당에는 이렇게 구상나무가 한 그루 서 있습니다. 바로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1999년 4월 21일 73 생일을 맞이해서 안동을 방문했을 때 심은 나무인데요. 올해 5월에 앤드류 왕자가 방문했던 것도 이때 여왕의 방한 20주년을 맞이해서였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여왕이 올해 93이란 얘기가 되겠네요. 네. 계속 말하지만 뭐 이번에 햇살이 영 아쉬워서 예전에 찍었던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 봅니다. 충효당이라는 말은 서해 선생이 생전에 늘 강조했다던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라라는 말에서 유래했다는데요. 현판의 글씨가 참 멋있죠. 마루 위로 들어가 볼 수는 없습니다만 언뜻 보이는 큰 석가래가 집의 규모를 짐작케 합니다. 충효당에 오시면 빼놓으면 안될 곳이 바로 이 유물전시관입니다. 이곳에는 서해 선생의 생애와 업적, 각종 유물들과 그리고 당시 조정에서 영의정을 맡으면서 받았던 교지와 같은 공문서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저만치에 서해 선생의 인형이 있네요. 아무래도 워낙에 높은 벼슬을 하고 온 사람이라 조정에서 받은 각종 문서들도 많은데요. 문서 외에도 우리나라에서 너무 귀해서 원칙적으로는 그냥 양반도 아니고 꽤 직책이 높은 사람들에게만 허용됐었던 호박 같은 천연원서 각근 등이 눈길을 끕니다. 선조의 교지입니다. 아, 정말 책임 회피형 인간의 대표 주자인데요. 당대 명필로 유명했던 만큼 글씨는 정말 잘 씁니다. 그리고 이 전시관의 활용점정, 바로 징비록입니다. 무책임하고 못난 임금 밑에서 영의정으로서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국난을 겪어내야 됐던 서해 류성룡이 남긴 전쟁의 기록이자 반성과 비판의 기록이죠. 임진왜란에 관한 한 정본 역사서라 할 법한 저술로 그 의미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일본에서 유명했다라고 하는 것이 좀 아이러니죠. 충효당을 나와서 걷다 보면 하회 마을 내에 색깔이 살짝 다른 공간들도 만나게 됩니다. 으리으리한 기와집만이 아니라 초가들도 만나게 되는데요. 외침을 받지 않은 덕에 이두 가지 형태의 가옥들이 온전히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회마을은 분명히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한 시설처럼 되어 있는 곳들도 있고 마치 민속촌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금도 실제로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삶의 터전이자 남길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이자 민속촌. 그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곳이 바로 이 하회마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화경당은 북촌댁으로도 불리는 곳으로 하회마을에서 가장 큰 집입니다. 만화에서는 바로 이집 뒤뜰에서 오찬이 시작되죠. 문이 닫혀서 들어갈 수는 없는데 삼신당 쪽에서 뒤뜰을 구경할 수는 있습니다. 예약을 하면 관람과 숙박을 할 수도 있는데 비용이 참 만만치 않더라고요. 최하 30에서 50만 원은 잡아야 1박을 할수 있는 정도. 하지만 언젠가 꼭 한번 들러보고 싶습니다. 하회마을 북쪽을 북촌댁이 대표한다면 충효당과 함께 남쪽을 대표하는 곳이 바로 이 남촌댁, 여맹당입니다. 화재로 많은 것이 소실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언뜻 봐도 본래의 규모가 상당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회마을 언저리를 따라 걷다 보면 이곳이 정말 민속촌으로서만이 아니라 삶의 터전으로서의 공간들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 외에도 산과 강, 논과 들이 주는 그 정취가 정말 포근합니다. 하필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이번에 갔을 때 하늘이 너무 흐렸는데요. 지난해 찍은 사진들로 그 느낌을 대신 전합니다. 농촌 풍경이 으레 그렇겠습니다만, 그래도 이곳은 유난히 가슴에 좀 들어오더라고요. 외곽을 돌아서 논길을 걷다 보면 저만치의 교회 종탑이 보입니다. 처음에 봤을 땐 약간 당황했는데요. 바로 하회교회입니다. 1920년부터니까 역사는 100년 가까이 됐습니다. 한옥 건물이 인상 깊은데요. 공식 홈페이지에서 하회마을을 우상이 많은 곳이고 구원해야 할 영혼이 많은 곳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건물에 비해서 조화롭지만은 못한 신앙심이 아쉽습니다. 하회교회를 지나서 논길을 걷다 보면 저만치의 하회마을 입구가 보입니다. 이제 마을을 떠날 때가 됐죠. 입구의 저택과 마을 안내판을 지나면 저만치의 처음 즈음에 걸었던 강변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연꽃들도 구경할 수 있는데요. 아까 하회마을을 부용, 즉 연꽃이라 칭했다 했었죠? 정말 부용이 이곳에 있네요. 버스를 타고 하회마을 바깥 주차장 쪽으로 나가면 하회 세계탈 박물관이 있습니다. 마을 입장권이 있으면 박물관 관람료가 무료이기 때문에 코스를 짜실 때에는 마을부터 보시길 추천합니다. 우리나라의 탈이 지역마다 정말 다양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새삼 알수 있기도 한데요. 만화에서는 외전의 주인공인 허윤성이 수업을 빼먹고 찾아갔던 곳입니다. 윤성이에게 탈 제작자로서의 인생이 시작된 곳이기도 하죠.
정말 다양한 탈들이 있지만 역시 하회 마을인지라 하회탈, 병산탈에 눈이 더 갈 수밖에 없는데요. 양반, 각시, 그리고 허도령 설화의 비극을 장식하는 턱없는 이메탈이 아무래도 제일 유명합니다. 작중 주인공인 윤성이가 탈 제작자다 보니까 탈 제작 과정에도 눈이 가는데요. 저렇게 형태를 잡고 깎아나가면서 완성해나가는 모습은 똥손 중 똥손인 제 입장에선 그저 신기합니다. 박물관에는 정말 다양한 탈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탈만 해도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박물관 이름에 세계라는 말이 붙었듯 세계 각지의 탈들에도 분량을 충분히 할애하고 있어서 볼거리가 정말 많습니다. 중국의 삼국지 인물들이나 뭐 만화 독자들에게는 봉신년이로 친숙할 봉신방 캐릭터들도 보이고요. 중국은 물론 동남아 국가들, 그리고 유럽과 아프리카, 남미 쪽 탈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라별 문화권별로 그 탈을 통해서 바랬던 것, 하고자 했던 것들이 다 다르게 드러나는 것이 정말 재밌습니다. 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도록을 구입하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전시 내용을 거의 그대로 담고 있기도 하지만 도판이 상당히 충실해서 소재 찾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만화에서만 봐도 탈 캐릭터를 활용하는 사례가 많거든요. 원래 하회마을에서는 별신구 탈놀이가 동절기가 아니면 매주 수, 금, 토, 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정도씩 전수회관에서 상설 공연으로 진행되는데요. 사실 마을 구경에 시간을 다 쓰기 바쁜 마당이라서 공연을 확실하게 보겠다고 온 게 아니면 멀리서 온 사람이 시간 맞추기가 좀 어렵습니다. 전 이번에도 공연 소리를 부용대 위에서 멀리서 들었네요. 박물관 2층 로비에서는 그 아쉬움을 달래줄 공연 실황 영상이 상영되고 있습니다. 잠시 같이 감상해 보시죠.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코스, 병산서원으로 향합니다. 하회마을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가서 산을 끼고 약 5km 정도를 돌면 병산서원에 닿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길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정말 느닷없이 비포장도로가 출몰한다는 점이죠. 공부하는 곳은 정말 드나드는 게 편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통조림 정신이 물씬 묻어나지 않습니까? 사실 병산서원은 하회마을에서 걸어서 갈 수도 있습니다. 낙동강을 따라서 걷는 길이 있는데요. 약 1시간 정도 걸어야 합니다. 당일치기로는 사실 하회마을 구경만도 벅차니까요. 편하게 움직이시려면 차를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일정입니다. 바로 병산서원에 왔는데요. 지난번에 왔을 때에도 딱 요 시간쯤 와서 좀 어둑어둑해질 타이밍이라서 약간 아쉽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자태는 여전합니다. 박소희 작가님께서 여긴 한번 꼭 가봐라 라고 하는 곳으로 꼽으신 곳도 바로 이 병산서원이에요. 전 진짜 산의 병풍처럼 이렇게 두르고 멋지게 두르고 있는 서원입니다. 정말 공부가 하고 싶어질 것 같은 그런 공간이에요. 저기 보이시죠?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코스 가보시죠. 병산서원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만화 속에서도 신이 혼자 이곳에서 채경이를 향한 마음으로 이런저런 독백을 하는 공간으로 나오는데요. 입구 앞에는 미국의 전 대통령인 고 조지 하워드 워커 부시, 즉 아버지 부시 부부가 식수한 나무가 한 그루 서 있습니다. 병산서원 안쪽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주변부터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특히 이곳에는 독특한 형태를 띈 구조물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화장실입니다. 병산서원을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그 병산서원에서 공부하던 유생들이 뒷바라지를 하던 이들이 쓰던 공간을 좀 둘러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 뒷바라지를 하던 이들이 쓰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1977년에 사적으로 지정이 되었어요. 재밌는 게 뭐냐면은 여기 달팽이 뒷간이라고 합니다. 병산서원의 보석 건물에 포함되어서 사적 제260호로 지정이 되어 있다라고 적혀 있네요. 달팽이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안쪽에서 볼일 보는 분들이 노출되지 않게끔 배려한 공간인데요. 배려라고 해야 될지. 그 설계가 돋보이는 공간인데, 말 그대로 달팽이처럼 딱하게 말려 있습니다. 그 미로처럼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안쪽에 들어가 보면 쓰레기가 잔뜩이라는 겁니다. 성숙한 문화의식이 아쉬운 순간입니다. 그럼 병산서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예로 돌아간다 라고 하는 뜻을 지닌 복리의 문을 지나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서원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앞서서 하회 마을의 건물들에서 봤던 액자 구성을 떠올리시면서 몸을 한번 한껏 낮춰보십시오. 누각인 만대루, 그리고 그 뒤에 병산서원 현판, 그리고 좀 더 뒤에 있는 강당, 입교당의 현판까지 일렬로 볼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장소인 입교당은 가르침을 바로 세운다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 서원의 꼭대기에 서서 위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넓다란 강당에서 선비들이 공부를 했을 텐데요. 입교당 뒤편에는 목판과 유물을 보관하던 장판각과 서해산생의 위패를 모신 사당이 있습니다. 다시 입교당 쪽을 보면 입구인 복례문 쪽에서 올려다봤던 액자 구성을 이번엔 아래로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만대루를 통해서 앞에 산자락과 강까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진짜 경치 끝내주지 않나요? 이제 병산서원의 활용점정 만대루로 향합니다. 경치 좋은 넓은 누각에서 쉬기도 하고 또 대규모 강연도 펼칠 수 있도록 꾸며져 있는데요. 그 수용 가능한 최대 인원은 약 200명 정도라고 합니다. 기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무의 모양을 살려서 지었는데 본인들과 건물을 자연의 하나로 여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쓸 신작 같은 프로그램도 아니고 뭐 유시민 씨처럼 풍산 유씨 일원도 아니라서 아쉽게도 만대루에 올라갈 수는 없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앉아있는 모습으로 대리만족을 해봅니다. 참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도 저런 곳에서 넋놓고 책을 좀 읽고 싶네요. 원고도 쓰고요. 이제 나가야 할 시간입니다. 오후 6시면 문을 닫아야 돼서 뒤늦게 온 관광객들도 모두 급히 빠져나갔는데요. 마루가 곧 입구, 그리고 문이 곧 액자가 되는 이 구성의 매력이 새삼 다시 느껴집니다. 말 그대로 병풍같이 산을 두른 이 서원. 들어오기도 나가기도 쉽지 않은 이 서원. 사대부의 공부법은 이런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언젠가 이런 공간을 짓고 책 읽고 쓰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요.